야, 옷만 잘 입어도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고더라, 야. 갑자기 아침부터 왜 옷 타령이에요? 언제부터 그런데 관심 가졌다고? 아,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려고 그런다. 넌 애비가 젊어지는 게 싫으냐? 아버지 진짜 왜 그래요? 맞선 때문에 그래요? 뭐? 맞선? 아니요, 무슨 맞선. 약이를 줘봐. 아이고, 우리 저 딸내미가 해주는 약이라 그런지 아주 달달하니 참 좋다, 야. 순대가, 10년은 어떻게 젊어 보이냐, 어때요? 이렇게. 몰라요. 아버지, 아. 먹자. 성재는 왜 안 보여? 저 어제 안 들어왔어요. 무슨 일로 왜 봐 그래? 글쎄요. 그건 저도 잘. 아이고, 보나마나 뭐 어디서 술 퍼마시다가 저 통금에 걸렸겠죠. 그 영주면 몰라도 성재는 산의 대장부인데 그 정도는 좀 그냥 놔주세요 좀. 아이고 참. 그러고 보니까 영주 너도 어저께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통금 다 돼서 들어왔어요. 그렇다고 너무 늦게까지는 다니지 말어. 식구들 걱정해. 학교일 때문에 늦는다고 미리 전화했어요. 죄송합니다. 오, 왔냐? 자식 이거 호랑이도 재말아먹는다더니. 어떻게 된 거야? 군대 동기들하고 술 한잔 하다가 통금에 걸려서. 아, 거 봐, 거 봐. 그건 내가 쪽지 깨내니까, 에? 그래도 전화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니야. 할머니 걱정하시는데. 죄송해요. 앉아라. 밥부터 먹어야지. 대충 먹었어요. 먼저 불러갈게요. 영주야, 잠시 얘기 좀 해. 나 좀 내버려둬. 영주야, 나 지금 창피해서 오빠 얼굴 못 보겠어. 그리고 어른들 아시면 나 진짜 못 살아. 오빠. 밤새 여기 있었어? 어. 이제 괜찮으니까 출근해. 호텔 안 가도 돼. 사장님이 오빠 태어날 때까지 간호하라 그랬어. 밥 먹자. 내가 밥도 많이 달라 그랬어. 너는 먹었어?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. 세상에 환자 밥 뺏어 먹는 사람이 어딨어. 그리고 난 먹었으니까 얼른 먹어. 잠깐만. 뭐해? 왜 먹어? 어때? 맛있어? 그래, 맛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, 어머님. 정숙이에요. 오, 그래. 웬일이야? 영주 왜 학교 안 나왔어요? 교수님이 찾으시는데. 아, 어떡하지? 영주 오늘 학교 못 가. 어제 선배 연주회 때문에 술을 좀 많이 먹었나 봐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영주 어제 집에 간다고 일찍 헤어졌는데요. 그럼 영주가 너네 집에서 잔 거 아니야? 영주야. 나 바빠. 지금 나가봐야 돼. 어디 가는데? 병원 가보려고. 뭐? 병원? 혹시 모르니까 가보는 거야. 오빠는 모른 척해. 내가 알아서 할게. 같이 가자. 어른들 아시면 어쩌려고 그래. 가만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. 영주야.